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테이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데이터베이스가 집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는 종종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집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집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방들을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방들이 침실, 서재, 놀이방 등등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테이블들도 각각의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테이블은 회원에 대한 정보를 담는 용도로 쓰이고 상품 테이블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는 용도로 쓰이고 결제 테이블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결제 테이블은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정보를 담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고 결제 금액은 얼마이고 할인 금액은 얼마이고 쿠폰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저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테이블들이 필요해요. 쇼핑몰 같은 경우 이벤트나 프로모션, 쿠폰에 대한 테이블도 필요하겠고요. 상품을 교환이나 환불할 때 이용하는 고객센터 테이블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테이블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하고 나서 상품평 많이 작성하시죠? 별점도 매기고 이런 리뷰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테이블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특정 용도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 생성되는 테이블을 모델링에서는 엔티티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회원 테이블을 가지고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보통 회원 가입을 하거나 회원 정보 등록을 할 때 입력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될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모델링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이트의 회원수가 많아질수록 이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행을 로우라고 불러요. 모델링에서는 레코드나 튜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은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회원과 리뷰 테이블을 생각해보면 둘 간에는 작성한다 라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회원과 회원 등급 테이블 간에는 등급을 부여한다 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회원과 이벤트 테이블 간에는 응모한다 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모델링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테이블, 컬럼, 로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론으로만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실습에 돌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예행 연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니까요.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보겠다는 각오로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